안녕하세요. 달콤하십니다. 요거요. 선물 받아온 이 항아리에 뭐를 식재를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해봤는데요. 이쪽도 이렇게 뚫려 있고, 이쪽도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쪽에 우리 집에 햇볕이 좀 부족하잖아요. 햇볕이 많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해가 부족해서 이쪽으로 심자니, 이거를 이쪽에는 또 해가 못 봐서 매일 이렇게 돌려놔야 되고, 또 여기 위에를 심자하니, 또, 위에를 심게 되면 이쪽이 또 햇볕이 더안 들어오고, 아, 이래서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이걸 요렇게 놔봤어요. 이건 뭐 단단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옆으로 놓고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 근데 옆에 이제 이렇게 놓고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밑에 깔망을 요렇게 깔고 한번 작업을 해볼까, 요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심어봅시다요. 깔망을 깔고요. 밑에 배수층으로 돌을 이렇게 좀 넣으려고 했더니, 돌을 넣으면 굉장히 무게가 또 무거워질 것 같아서, 이거 있죠? 이게 깨진 게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꼭뭐 인조 화산석 같은 거 이런 거예요. 되게 가벼워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밑에다가 배수층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이게 굉장히 가벼운 돌인데, 화분이었는데 이게 깨져서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요. 어때요? 딱 넣으니까 뭐 이게 딱잘 맞아가지고 배수도 빵빵하게 잘 되고 이렇게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넣고 옆에 이쪽이 이제 물구멍으로 나져 있는데 있죠? 여기를 깔망으로 해서 막을게요. 그래야지 이제 여기가 저기가 잘될것 같아요. 그 흙이 안 빠져나가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완석으로 밑에 배수가 빵빵하게 잘 되게요. 이렇게 많이 넣어줍니다. 일단은 뭐 배수가 바위솔을 심든 뭐를 심든 배수가 잘 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야지 여름에 노지에서 비를 다 맞고 이렇게 비가림을 안 해줘도 잘 되거든요. 야생화도 그렇고 뭐 바위솔도 그렇고 이게 관건이 저깁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담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앞에 여기는 개석을 조금 좀 개석 제가 조금 좀 넣었잖아요. 자, 개석을 한번 담아 볼게요. 큰거 하고 작은 거 하고 뭐 이렇게 사왔어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이건 꼭 그거처럼 생겼네요. 아, 이렇게 넣으면 너무 클까요? 조금 좀큰 느낌이 납니다. 조금 작은 걸로 한번 넣어 볼게요. 아, 이 개석들이요, 무게감이 조금 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넣으면 저기도 안 되고 잘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반대로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아, 딱 맞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넣으면 모양이 조금 더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 여기 딱 맞습니다. 이게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오게 하면은 조금 좀 운반하고 이럴 때요, 조금 좀 걸거장스러워요. 되도록이면 바깥으로 많이 돌출 안 되게 요렇게 해서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한번 요렇게 돌을 한번 넣어 봤고요. 흙이요, 처음처럼 야생토 하나, 토동이 흙 하나, 자, 밭흙 하나 이렇게 해서 채웠어요. 밭흙 없으시면은요, 40, 40, 용토 20 이렇게 해서 넣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비빌 겁니다요. 섞었더니 흙이 이렇게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죠? 밭에서 막 퍼왔더니 나무 이런 거막 낙엽 이런 것도 있어서 조금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흙좀 살짝 한번 넣어 볼게요. 란석 위에다가 마사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그 배수 잘 되게 해서 깔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입주를 시켜 볼 텐데요. 아래에 눈향부터 한번 자리를 잡아 볼게요. 여기다가 눈향을 심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 눈향을 요렇게 눕혀서 넣을 거거든요. 눈향부터 일단 한번 뽑아 볼게요. 월동 잘 되는 것만 해서 제가 하려고 요렇게 그 골라왔어요. 바위솔을 심을 게 아니고요. 저는 바위솔은 그 한반도 있죠? 지도에다가 바위솔 심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거를 심으려고 제가 골라왔어요.
해가지고 골라온 거를 여기다가 입주를 시켜볼게요. 자, 일단 눈향부터 넣어볼게요. 자, 이게 뭘까요? 사랑초 같기도 한데. 아, 토끼풀. 토끼풀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눈향을 살짝, 그래도 이거는 월동도 잘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뿌리가 너무 길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뿌리를 조금 좀 잘라줄게요. 뿌리가요, 이렇게 길어요. 자, 그래서 뿌리를 밑에 조금 좀 잘랐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흙 그대로 붙여놓고 할 거예요. 얘는 잘 살아요. 이게 흙이 용토일지라도 잘 살아요. 눈향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자리를 잘 잡아서 이렇게 해서 넣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넣으니까 여기 딱 올려서 됐는데 한번 자리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뿌리를 잘 이렇게 헤쳐서 잘 해야 됩니다요. 이렇게 해서 요만큼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요만큼 해서 이제 하는데 뿌리 한번 보세요. 뿌리 모습. 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 옆으로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흙을 넣고 다른 거를 여기다 심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눈향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흙을 넣으면 흙이 이렇게 새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돌을 조금 더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 잔잔한 돌을요. 잔잔한 돌을 제가 그래서 또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잔잔한 돌을 가지고 온 거를 여기다가 옆에다가 흙이 새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장식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눈향 밑에도 돌이 들어갔고요. 눈향 위에도 이렇게 돌이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들어갔냐면 흙을 채워놓으면 이렇게 흙이 이렇게 무너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잔잔한 돌을 하나 넣고서 요거를 받침돌로 해서 요렇게 해서 이거 큰 돌을 얹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눌리지를 않죠. 옆에서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거, 요걸 베개 삼아서 요거를 얹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눌리지를 않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흙 한번 얹어볼게요. 요쪽으로 이제 뿌리 있는 부분에 흙을 요렇게 채워 넣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 넣고요. 반대 부분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눈향은 됐어요. 이렇게 해서 반대 부분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 뭘 심으려고 하냐면요, 오색 기린초를 심으려고 해요. 아까 그 오색 기린초 겨울에도 월동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 오색 기린초를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은서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꽃처럼 심어줄 거거든요. 요거 은서를. 자, 그렇게 해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은서를 이쪽에다가 식재를 해서 이렇게 늘어뜨리고 저 오색을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뭐가 날까 지금 이렇게 고민 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오색을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 화분 전체 위를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해줄까? 그리고 은서를 여기다 심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또 이게, 그, 항아리 있죠? 여기에, 이 색감이, 요렇게 해서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요렇게 해서, 여기 내려주고, 여기 은서를 요 위에다가 지금 요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마음 먹었으니까, 이제 또 계속 해봐야죠. 요런 거 할 때 제일 재미있어요.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듬어 볼게요. 요거를. 요것도 살짝 다듬어야 된답니다. 자, 하나만 다듬어 놨고요. 비행기 오늘 많이 지나가가지고요. 아이고, 엄청 시끄러워요. 자, 아이고, 보이지도 않았네요. 위에 살짝 요렇게 죽은 거 있거든요. 그거 떼어내시고, 이거는요, 밑에를 흙을 별로 안 다듬으셔도 돼요. 마사에 나와가지고요.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 화분에 들어가는 양만큼만 살짝 이렇게 털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심으셔도 돼요. 이거는 원래 뭐 마사 이거 잘 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조금 걷어내고요. 여기에서 자리 잡아서 들어가 볼게요. 자, 조금
더 밑으로 흙을 조금 더 털어야 될 것 같아요. 요만큼 털었어요. 자,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밑에 총 늘어지는 게 예쁘죠?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들어갈 거예요. 뒤에 흙 요렇게 해서 받쳐서 자르시고요. 하나 입주했고요. 또 하나 입주해 볼게요. 요것도 밑에 흙을 조금만 더 털고 들어가 볼게요. 조금 여기가 높아요. 자, 요렇게 해서 딱 됐죠? 아이고야, 예쁘다. 자, 이렇게 해서 입주합니다. 아이고, 바람 불고 막 날씨가 추워져서요. 막 바람 불고 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주를 할 거예요. 이쁘죠? 자, 이렇게 떠서 여기 오색 기린초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여기에다가요, 이제 은서를 제가 넣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흙을 조금 좀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흙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제 흙을 이렇게 해서 잘 채워 넣어서 더 이상 이제 흙이 안 들어갈 거니까 은설 심을 자리만 딱 놔두고 흙을 다 채워 넣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눌러서 이렇게 숨도 좀 죽여주세요. 이런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꼭꼭 눌러서 채워주시고 은설 한번 입주시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은설인데 꽃도 피어요. 얘가 조금만 좀 밀어볼까요? 아이고, 여기 있어가지고 우차차차차 보이나요? 자, 은설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거는 굉장히 배합이 잘 돼서 나왔어요. 은설이 일부 뭐 바이솔 까기도 하지만 다육이 까기도 하고 참 요건 어디 뭐라고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흙이요, 얼마나 배합이 잘 돼 나왔냐면 이거 좀 보세요. 잘 돼 나와서 굳이 요게 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렇게 입주시키면 돼요. 입주시키는데 약간 좀 긴 쪽을 바깥으로 요게 나가게 요렇게 해서 한번 입주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입주를 하는데 바깥쪽에 조금 요렇게 비워 놓을게요. 왜냐면은 여름에 이게 막 뜨겁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거를 이렇게 끼워서 조금 해주는 게 좋아요. 뜨거워서 이게 막 이 항아리가 약간 좀 뜨거울 수 있거든요. 여기서 화산석을 하나 끼워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은 개석. 아, 그것도 너무 크네요. 아주 뭐. 아휴, 이것도 너무 크고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끼우냐면요, 공기 있잖아요. 공기 여기도 순환도 잘 되지만 여기에 식물이 이렇게 그 뜨겁잖아요. 여름에 이게 좀 뜨거워요. 이게 화분들이 그 뜨거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얹어봐 줬어요. 어머야, 이게 막 뜯긴다 떡겨. 자, 이렇게요. 잘 살아요, 이게 은설도.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 요거는 그냥 분리가 이렇게 됐는데 잘 요렇게 옆에다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 흙, 아이고, 또 잘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입주시킬게요. 흙을 조금만 넣어볼게요. 흙 넣고 삽목도 될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꽂아 볼게요. 하나 또 빼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을요, 절반만 이렇게 털어냈어요. 자, 한번 입주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입주 됐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자, 이렇게 입주할 때요, 안쪽으로 이렇게 하고 바깥쪽에는 조금 비우세요. 이렇게 아까 저쪽에 한 것처럼, 왜 그러냐면 항아리에 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됐고요. 바깥에 이런 거 화산석 하나 꽂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바깥에 채워줄게요. 자, 입주 다 했어요. 자, 요렇게 한 거에서 떨어진 게 있거든요. 자, 떨어진 거, 요런 거 꽂아줄게요. 이거 바이솔 그처럼 이렇게 꽂으면은 이것도 아마 삽목이 잘 될 겁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꽂아줄게요. 공간이 있는 데다가 꽃 핀 모습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요. 이게. 자, 이렇게 다 됐어요. 복도해 볼게요. 다 심어졌는데요. 영상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3면이 다 이렇게 심어져가지고 제 눈에는 굉장히 예뻐 보이거든요. 3면이 다 햇볕도 잘 들어오게 이렇게 심어졌어요. 이쪽은 이쪽대로, 여긴 여기대로, 이쪽이 옆에도 이렇게 대로. 한번 옆에 한번 이렇게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요. 이쪽도 굉장히 잘 연출이 잘 됐거든요. 제 눈에는. 요 속에서 요런 것들이 자라서 요렇게 해서 여기서 요렇게 늘어지면 요쪽도 나름대로 이쁘고 요쪽도 잘하고 여기 이제 은솔 꽃피면 또 예쁠 것 같고요. 또 여기 눈양은 눈양대로 요렇게 요런 것들이 월동이 다 되는 거라 안에 안 들여도 되고 요렇게 항아리 위에서 요렇게 되면 요건 사시사철 푸르죠. 눈양은 요거는 이제 꽃이 피고 요거는 봄에 가을에 이렇게 단풍이 들고 이거 너무 잘 되죠? 이것도 오색 기린초도요. 야, 이렇게 해서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요. 혹시 저기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작품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쁘죠? 3면이 이렇게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다이코하우스였습니다. 아이고, 심으면서 즐거웠습니다요.